난 이제 경찰에 술 떨 수밖에 없어. 그리고 당당히 조사에 응할 거야. 하지만 적들이 그 안에서 어떤 수를 쓸지는 알 수가 없잖아. 그러니 누군가는 거울이에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? 근데 왜 하필 그게 나 안 돼요? 너도 날 믿고 이메일을 버렸잖아. 네 목숨값과 같은 이메일을. 내게 거울이도 같아. 내 목숨과 같은 거야. 너한테 맡길게. 아, 내가 또 노크를 안 했네? 미안해. 근데 이 무슨 분위기야? 어? 그만 나가봐. 아니 뭐 듣기보다 멀쩡하네 뭐. 성원아. 난 이 글짓기 실력에 좀 실망했어.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나 이리베드 왕년에 백일장에 상도 받았어. 후회할 짓 하지 마. 내가 그러다 회사까지 상하게 할라. 에 그럼 누나 JSS를 나한테 넘겨. 아니지. 누나가 JSS를 가지고 클라우드 나이만 넘겨줘. 그럼 되잖아. 성원아. 난 요즘 그런 생각을 해. 아버지가 JB 회장 자리를 너한테 물려주면서 왜 JSS만은 내게 맡겼을까? 당신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진안과의 동맹이 필요했지만 미래에 혹시 JB가 진안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었을까? 그토록 JB의 눈독을 들이는 네 장인이 클라우드 나이를 못 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뭘 것 같아? 그때 아버진 훗날 오히려 진안이 JB로 넘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지. 누나, 내가 우리 장인을 믿었으면 여태까지 JB가 살아남아 있었을까? 그 음명한 노인네한테서? 내가 누나의 클라우드 나인 감시에 발목만 잡히지 않았어도 진안은 이미 JB 합병됐을지도 몰라. 그랬구나. 다행이네. 그나마 네가 네 엄마를 닮지 않아서. 그래 좋아. 원하는 JB 계열사 몇 개만 골라봐. 얹어줄게. 눈물나게 고맙네. 아, 운이 좋다는 게 뭐겠어 누나. 근데 뭐 편안하게 고르고 그럴 시간은 없을 거야. 빨리 선택해. 참고인 조사만 받고 나올 건지 아니면 어메린 살인범으로 구속당.